서울에 있는 한 대학가. 새학기를 맞아 많은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에게 골칫거리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수강신청 경쟁. 나만의 수강신청 비결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강신청 노하우는 59초에 늘리는 게 아니라 정각에 숨을 한번 쉬고 딱 하고 늘리는 게 제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뜨거운 수강신청 경쟁. 한 대학교에서는 일부 학생이 수강신청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로 있을 수 없다고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킹은 아무래도 공정성에 어긋나고 불법인 행동인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학교에서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시간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매크로라든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이런 악용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는 서버 오류가 생기면서 수강 대상 조정이 전체 학과로 적용되지 않은 실정. 수강 신청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그 서버 오류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던 시간표를 이제 못 맞추게 되었는데. 4학년이어가지고 이번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꼭 수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서버 오류가 생기면서 일부 학생들한테만 서버가 오픈되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급기야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사과를 받아냈고 수업 추가 중언과 추가 정정기간을 통해 사태 수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구제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측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이제 하루 연장을 해주셔갖고 좀 제가 원하던 시간표랑 좀 복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제를 받지 못해 불만을 보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못 듣게 돼서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 학기로 또 다녀야 되는 일이 생겼어가지고 그냥 사과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제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부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 과정에 잇따라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 때문에 선착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강 신청을 받는 대학도 생겼습니다. 마일리지 수강 신청을 도입한 서울의 한 대학교. 전공별로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에 중요도 순으로 마일리지를 많이 투자한 순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한 또 다른 대학교. 수강 신청 첫날 수강 정원 제한 없이 신청하되 정원을 초과한 과목은 무작위 추첨으로 수강생을 정합니다. 줄 세우기 방식을 도입한 대학교도 있는데요. 일정한 학년 순으로 하면서 직전 학기 이수 학점 순 그리고 직전 학기 성적 순으로 순위를 매겨 수강 신청을 정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대학교 관계자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남은 강의 좌석이 발생한 특정 시점에 우연히 접속한 학생이 수강 기회를 얻거나 학생 간 수강 과목을 매매하는 등 비교육적인 현상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자체 노력하는 일부 대학교의 학과 학생회도 있는데요. 수강 신청이 끝난 뒤 전공 수업 증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학과장과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의 불만 요인을 없애고 있습니다. 아예 수업 하나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가 있고 교수님들이 최대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증원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전문가는 대학의 수강 신청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보이는지 물어봤는데요. 특정한 인기가 많은 그런 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분반을 좀 통해서 여러 분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함께 협력하면 더 쉬워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올해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빚어진 수강 신청 문제,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 구성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배은지입니다.